안녕하십니까. 소우파입니다. 자, 이번에는 웃고 갑시다. 자, 새로운 코너입니다. 그냥 정부의 정책이 어이가 없어서 여기 대해서 뭐 얘기를 하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저는 조회수를 빨아야 되고, 이런저런 고민으로 만든 코너입니다. 웃고 갑시다. 어이없는 일에 대해서 웃고 갑시다. 자,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입니다. 자,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이제는 노후 경유차를 운행 제한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하루에 10만원 정도라고 하는데, 여기 대해서 되게 웃긴 게 있어요. 자, 일단 중앙일보의 오늘 기사입니다. 요거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노후 경유차 서울행 막은 날 1분에 5대씩 위반차 걸렸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법에 따라서 이제 어제, 그제 그런 22일 같은, 그러니까 22일 같은 날에는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는 운행이 금지가 돼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여기에 내용에 보면 1분에 2대에서 5대가 잡혔다. 그러니까 금지가 됐는데도 운행해서 잡힌 차량, 그 중간에 이제 뭐 이렇게 차량들, 그 과속 말고 다른 그냥 뭐 차량들 번호 확인하는 차량 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범죄 혹은 이런 과태료 대상 차량들 이런 걸 아마 체크를 하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얘기를 하는 게 1분에 2대에서 5대가 잡혔다.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참고로 이건 은평구 진관동, 금천구 가산동, 양천구 신월동 등 51곳에 설치된 폐쇄로 TV에 찍힌 차량들이다. 이 얘기는 서울 쪽으로 들어오는 구역 있죠. 바깥쪽으로 쭉 해서 서울 외곽에 들어오는 차량들을 다 찍는다는 건데, 자, 1분에 많이 잡아서 5대라고 합시다. 그러면 60분이면 얼마죠? 그러면 300대죠. 300대. 300대. 1시간에 300대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24시간이에요. 그러면 얼마죠? 300대, 3,000대에 6,000대, 한 8,000대, 만대도 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로 들어와서 나쁜 공기를 만드는 데 영향을 준 노후 경유차가 뭐 만대도 채 안 됐다는 거예요, 그날. 근데 우리가 최근에 공기가 어때요? 뭘 하고 말고, 뭐 정책을 하고 말고 그냥 나빠요. 그냥 나빠요, 그냥. 그냥 나쁜 거예요. 자, 조금 밑에 가면 또 웃긴 게 있어요. 그때 저도 문자를 받았나? 지나가던 전광판에서 봤나? 그런데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폐쇄가 된대요. 그러니까 전 그거 보고 얘들이 뭔 개소리를 하지? 이 생각했는데 이 내용에서 자세하게 나오네요. 행정, 공공기관에 소속된, 그러니까 서울시는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434개의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전면 폐쇄했다. 22일 날. 주차장을 폐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날 그 문자인가 전광판인가 붙은 걸 보고 그 표시를 봤어요. 보면서 의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공기가 나빠서 그것과 미세먼지 어떤 정책들을 내놓는 것과 그게 실행이 되는 것과 공공기관의 주차장이 왜 무슨 관련이 있지?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예요. 자동차 자가용 쓰지 말고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 이용하는데 자가용 쓰지 말고 대중교통을 쓰래요. 대중교통. 그러니까 물론 조공의 차나 장애인차 정도를 제외, 장애인차는 운행이 주차 가능해요. 근데 그 외에 일반 차량 주차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다 제한을 했던 거죠. 대중교통을 쓰라. 그러니까 자동차 운행 숫자 자체를 줄이려고 했는가 본데,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이런 날 있죠. 이렇게 공기가 나쁜 날 있죠. 그러면 어디가 더 미세먼지가 나쁠까요? 오히려 버스 같은 데가 더 공기가 나쁩니다. 그러니까 자가용, 혼자서 차를 타고 나와서 이런 자가용과 대중교통 버스, 그러면 그 자가용이 공기가 더 깨끗해요. 왜? 자가용은 출발할 때는 뭐 아직 초반에는 좀 더럽지만 내기로 바꿔놓고 그 필터에서 계속 걸러지기 때문에 사실 실내 공기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자가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날도. 근데 버스나 뭐 대중교통 같은 건 어때요? 계속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잖아요. 그리고 먼지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묻어있는, 사람들이 계속 들락날락하고 실내 공기가 정화가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외부 공기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오히려 대중교통의 공기가 사실은 더 나빠요. 아니 물론 뭐 차량 대수, 운행 대수를 줄인다라고 하면 이해를 할 만한데, 사실 저건 그냥 쓸모없는 정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 그러니까 지자체나 정부의 뜻대로 차량 운행을 줄인다라는 건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는 것인데, 이 정책의 목표가 뭐예요? 미세먼지를 줄여서 누가 좋은 거예요? 미세먼지를 줄이려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의, 국민의 어떤 호흡기나 뭐 그런 것들의 건강이 조금이라도 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실행되는 거. 근데 정작 내놓은 정책이 공공주차장 폐쇄를 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라고 하는데, 오히려 대중교통은 공기가 더 나빠요. 자가용보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지자체는 계산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공공기관의 주차장을 폐쇄함으로 해서 운행이 줄어드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고, 그 줄어드는 차량 대수로 인해서 공기가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지에 대해서 뭔가 구체적인 수치를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케이, 대중교통이 공기가 좀 나쁘지만 우리가 일반 자가용을 이용하는 대신 대중교통을 씀으로 해서 줄어드는 차량 대수,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기가 얼마만큼 깨끗해진다라는 걸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하고 행동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없이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라라고 운행 대수 줄이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주차장을 폐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 공기가 어느 정도 깨끗해지는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팩트는 알고 있죠. 우리가 자가용을 쓰는 것보다 버스, 지하철, 대중교통을 쓰면 우리가 건강, 호흡기에는 더안 좋아요. 우리가 실제 맞는 그 공기의 미세먼지 질은 집에 주차장에서 자가용을 타고 가는 것보다 대중교통, 지하철을 타는 게 훨씬 더안 좋은 건 팩트예요.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나라 꼬라지가 이 정도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이 이 정도 꼬라지인 거예요. 이런 수준을 하는 애들이 지금 국가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거의 뭐저 정도면 거의 뭐 나라 장난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머리가 어떻게 하면 저 정도로 될 수가 있지? 어떠한 객관적인 수치? 오케이, 경유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를 제한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로 미세먼지가 수치가 좋아지는지, 공공주차장을 폐쇄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로 공기가 깨끗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전혀 없어요. 근데 그냥 지들 생각대로 그냥 막 밀어붙이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 대부분의 미세먼지의 대부분의 영향은 중국 쪽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진실을. 진실을 다 아는데 진실을 눈 감고 있는 거예요. 왜? 왜 중국에 대해서는 아주 발끈하지 못할까? 아니, 일본에 대해서 100년 전에 거 꺼집어내서 일본에 대해서 아, 너희들 아직도 공격하는 너희들 이런 게 지금 진보 좌파잖아요. 그러면 진보 좌파인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나라 공기가 이렇게 나빠지고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는 건 진실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이 이렇게 굉장히 나빠지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중국이에요. 그러면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을 굉장히 나쁘게 해주고 있어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해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했다고 100년 전에 일을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인간들이면 이것보다 한 수십 배, 수백 배 중국에 대해서 지금 분노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누가 분노를 하고 있죠? 정치인들은 오히려 중국에 대해서 중국 몽이라고 하면서 발발발발 기고 있잖아요. 참 우리나라 국민들의, 특히 우리나라의 진보좌파 정치인들, 그리고 진보좌파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은 정말 모순이 심하고 쓰레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감사합니다.